몽골 끝이라고 했지만 몽골에 관련된 거 연관돼서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오늘은요. 삼별초의 항쟁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별초가 항쟁을 했다는 거는 누구와 항쟁을 했겠어요? 우리가 전에 했던 몽골한 항쟁을 했겠죠?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지만 자세히 무슨 대답? 간단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별초의 항쟁은 언제 있었던 거냐면은 아까 우리 얘기했던 3대 쿠빌라이칸, 3대 쿠빌라이칸 때, 3대 쿠빌라이칸 때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도로는 1270년부터 73년 이 정도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몽골은 처음에 금나라를 멸망시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금나라를 멸망시키면서 금나라의 잔병, 패잔병들, 패잔병들이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오게 됩니다. 당시 이 고려의 국경이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돼요. 근데 이걸 넘어오는 거예요, 계속. 패잔병들이 이렇게 넘어오니까 고려랑 이제 몽골이랑 연합해가지고 이 패잔병들을 없애트립니다. 이 패잔병들을 막 나머지를 이렇게 없애주는 이런 과정에서 고려와 몽골이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몽골이 군사력을 빌미로 해가지고 고려에 계속 공물을 요구합니다. 공물을 요구했는데 고려 정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국가 재정을 통째로 내놔라 약간 이런 정도의 양이었기 때문에 이제 몽골이 고려를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려의 친인이 7차 있었어요. 7차, 7번. 거의 30년에 걸쳐서, 아니, 빨간색이 아니었다. 30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7번에 걸쳐 30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당시 개경에 있던 고려 정부는 무신 정권이었어요. 무신 정권. 군인들이 권력을 잡고, 왕은 허수아비고 군인들이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정치였죠. 이 개경에 있던 무신 정권들은 이 몽골의 기마병들이 너무 세, 육군이 너무 세,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강화도 천도를 합니다. 이걸 강화천도라고 하는데, 강화도 천도를 해가지고 싸웁니다. 보시면은 몽골은 바다가 없어요. 한 번도 배를 타본 적이 없는 사람이 부지기수야. 그렇기 때문에 강화도에 가가지고 수군을 이용해서 배를 타고 갔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몽골 사람들은 배를 잘탈 줄도 모르고 익숙하지도 않고 앉을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화도에 들어가서 농성을 했다, 무신정권 사람들은. 아, 그러는 동안 이제 나머지 여기는 이제 신랑의 유린을 당했다고 뭐이 정도로 정리를 할수 있겠는데 이 강화도의 천도한 이 무신정권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무신 정권이 슬슬 이제 이빨 빠지기 시작해요. 힘이 빠져가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죠. 군사적 기반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삼별초입니다. 이 삼별초라는 사람들은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근데 이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이 강화도에 있던 왕이 아, 이제 몽고와 화해를 하겠다. 화친 조약을 맺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삼별초는 뭐가 돼요? 지금까지 계속 몽골에 대항해서 싸웠는데, 이제 개경으로 천도하고 화친 조약 맺으면은 얘네는 다 죽은 목숨이에요. 몽골이 화친 조약으로 이 삼별초를 내놔라 이러면은 그대로 가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삼별초는 가만히 앉아서 죽기보다는 이 강화도에서 자신들이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승화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뜻한 문자 쓰는 이 왕족이 한명 있는데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강화도에서 자기들이 정통이다 이러면서 정부를 하나 세웁니다. 강화도에서 하니까 이 땅도 가깝고 해가지고 별로 호응을 못 받고 사람들이 도망가요. 그래서 배 1,000척을 태우고
진도로 나옵니다. 저 진도로 도망을 가서 여기서 자기들만의 정부를 세우고 이제 항공을 하는 거죠. 계속 몽고에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들만의 생존 방식이었던 거죠. 아, 넘어져 이게. 그래서 여기 진도에서 약 1년 동안 있었는데 이 진도가 요충지였던 이유가 이쪽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나오는 세국선들이 이 진도를 거쳐서 개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진도를 거치면은 얘네가 별 가만히 놔두겠어요? 세국을 뺏지? 그러면서 개경 정부를 압박하고 몽골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라고 진도를 선택해서 옮기게 됩니다. 여기서 약 1년간 이제 항쟁을 하고 전라도 쪽에 공격도 하고 경상도에 공격도 하고 이렇게 올라가 공격도 하고 했지만 고려 정부 그리고 몽고 항공 연합도 몽고는 더 이상 이제 물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고려군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진도도 금방 공격을 당해서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 진도에서 무너진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죽고 이쪽 전라도, 경상도에 포함하고 있었던 자기 세력 범위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남은 무리를 이끌고 제주도로 들어가요. 원래 이름은 파란색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주도로 들어갑니다. 제주. 지금 제주에 가보면은 삼별초 항공 유적지 해가지고 이제 묵념을 하는 그곳도 있고 그런데 제주에 들어가서 약 6개월간 이쪽에 성도 쌓고 목책도 짓고 방어시설도 만들면서 6개월간 여기서 버티지만 또 물을 무서워하지 않는 항몽연합군에 의해서 항몽연합군이 아니라 다시 여몽연합군 그렇죠 고려의 여 몽골의 몽에서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약 3년간의 이제 대몽 항쟁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당시 세계 최강국인 몽골에 대항해서 싸웠던 민족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얘기는 하지만 글쎄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서 이 베트남 박물관에 있는 이 항몽 항쟁이 베트남도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봤는데 그냥 이런 거를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우리만의 항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삼별초의 항쟁은 몽골에 대해서 항쟁을 한 거고 3년간 투쟁을 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